자욱한 네, 안녕하세요. 2020 미스코리아 선 이화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미 전혜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혜지 처음이죠?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찍게 되는 건데 지금 설레기도 하고 오늘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어떤 영상 볼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보여드리는 여기는 아주 한 4년 전? 4년 전? 4년 전? 4년이면 몇 살이야? 2017년인데요. 여기 컴퓨터에 보시면 첫 번째 노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 왜 나한테 말 못해? 뭐야 뭐야? 제목 뭐야 뭐야? 제목부터가 신상치 않은데요? 그러니까 네. 뭐야? 그래서 이거는 4년 전 뮤비인데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뮤비인데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가사 내용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와! 네. 재밌겠다. 기대돼. 일단 제목부터가 심상치 맞아. 않은데. 뭘 말을 못했던 걸까?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되게 배경부터 너무 예쁜데? 시작은 되게 휴양지 느낌이다. 맞아. 하트? 뭐야 뭐야? 남자친구? 연락이 왔는데 그냥 없어졌어. 심지어 바닷물에 한 번 퐁당. 지난 사랑들에게 전 남친인가 보다. 그럴 수도. 뭔가 사연이 있나 봐. 뭘까? 여긴 약간 학교 같다. 그니까 대학교인가? 뭐지? 근데 다 옷이 되게 깔끔해서 교복 같아. 반했어 지금. 되게 첫눈에 반한 하트 뿅뿅 나오는데? 뭐야? 이거 청춘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꽃 꽂아주고. 어떻게 설레. 괜히 내가 막 입꼬리가 안 내려가. 그러니까. 근데 여자가 뭘 숨기나 봐. 가사가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막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심지어 잘 어울려. 근데 계속 약간 여자 표정이 되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표정? 되게 약간 그치 뭔가 되게 아련해. 아련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되게 슬퍼 보여. 왜야? 뭐야? 여기서 끝내지. 안 돼. 우리가 더 막 헤어지면 안 된다 이게. 왜 잊어 또? 싸워. 근데 사랑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감정인데. 그러니까. 진짜 가수신. 나는 약간 엄청 목소리가 예쁘셔서 여성분이실 줄 알았는데 되게 진짜 감미롭게 잘 부르신다. 약간 반전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있었던 나왔던 남자분이랑 다른 분 같은데? 헤어지고 다른 분인가? 회상하는 그런 건가 봐. 되게 낯익은 가수분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신곡도 들어보고 싶다. 아까 전에 그 곰돌이 인형.
아직 그 사람 못 잊었네. 아. 그 곰돌이가 그 전 남친 그러니까. 약간 상징하는 그런 건가 봐요. 노래 좋다. 이런 거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 약간 콘서트에서 보는 느낌으로. 감미로워. 가사가 되게 슬퍼. 응. 이별 노래네. 근데 나는 사랑은 이성적으로 밖에 안 되는 거. 어, 진짜? 아,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감성적으로? 맞아, 감성적으로. 나도. 이성적인 판단이 약간 불가해지지 않나? 잘 안 되지. 가사가 너무 슬퍼. 가사 보니까 이거 더 하면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이 부분이 약간 권태기 왔을 때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 진짜 1, 2년 뭔가 만나다 보면 약간 상대방이 그런 게 익숙해져서 예뻐. 되게 이 와중에 너무 예뻐. 어? 처음이랑 다르네? 안 사라졌어. 뭐야 뭐야. 왔나? 옛날에 그 남친 다시 만나나? 오케이. 상상인가? 상상인가? 오잉? 물병? 뭐지?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 그니까 되게 바다의 휴양지 느낌. 스토리가 있네. 되게 마무리가 영화 같지 않아? 응. 어땠어요? 어떤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일단 이별에 관련된 거긴 한데 약간 이별을 하고 나서의 그 전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걸 담아낸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권태기 그런 것도 나타낸 것 같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싶은 말도 약간 못하게 되고 뭔가 네.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보시면 맨 처음에 지난 사람들에게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 안에서도 그 여자애 남자친구 4명 나 4명 맞아, 되게 많이 바뀌었어.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옛날의 남자를 맞죠.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 않는 네. 추억을 약간 회상하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현재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고 나한테 말 못해. 아, 이제 딱 이해가 네,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네. 제목이 이건 말 못하지 어떻게 얘기해. 나 사실 전 남친 생각하고 있었어. 절대 얘기 하면 이제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남자친구가 다가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약간 그런 건가? 사랑은 사랑으로 잊는다? 약간 근데 그런... 이 여자분은 그 사랑 새로운 사랑으로 잊지 못한 것 같아. 자꾸 그 전에 스쳐갔던 내면이 그 추억을 자꾸 꺼내보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뭔가 그런 것 같아. 진짜 사람 만나고 만나다 보면 아무리 뭐 새로운 사람 만나도 그런 기억이나 추억 같은 그치, 거는 그 좋았던 추억은 절대 안 잊혀지지. 네, 그래서 계속 공존이 생각나고 그렇죠. 이런 물건들이 문제라니까요. 보면 생각나고 아 그때 막 아, 좋았는데요 이러고 근데 못 버리잖아. 약간 추억이 담겨있으면. 네, 맞습니다. 혹시 멜로디나 뭐 가사 어땠나요?
가사가 일단은 약간 이런 이별을 겪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옛날 추억에 젖어 있는 분들이라면 가사가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고 가사가 되게 딱 와닿는 그런 가사들이 많았어. 난 되게 시 같았어.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되게 시 같아서 더 막 감성적으로 되게 다가온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 약간 비 오는데 차 안에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괜히 갑자기 눈물 촉촉, 눈가 촉촉해져가지고 맞아, 감성에 젖을 것 같은 그때 그런 그때 좋았는데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 되게 뭐 섬세한 목소리? 맞아.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여자분이신가 남자분이신가 헷갈렸었어요 저는. 되게 미성 같은 느낌? 부드러운 목소리. 되게 맞아. 목소리가 약간 여심을 울릴 만한 왜 유명한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비 내리는 비와 관련된 노래로 되게 유명해요. 아, 맞지. 내가 말했잖아. 비 오는 날 들었다고. 맞네. 진짜 딱 맞네. 약간 괜시리 약간 저도 마음이 몽글몽글 몽글몽글해지고 뭔가 추억에 잠겨야 될 것 같은 되게 그런 아련해지는 느낌? 되게 조만간 비가 온다 하는데 그때 또 한 번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딱 뭔가 이 노래가 생각날 것 같아요. 맞아. 딱 되게 듣고 감성에 젖으면 창밖에 한번 봐주고 약간 맞아. 막 이러면서 일단 오늘도 이렇게 베트남 뮤비 봤는데요. 매번 이렇게 저희도 촬영을 하면서 새로운 영상이나 이제 그 나라의 음악들,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뮤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리액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그렇죠.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도 짜잔 눌러와주세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